네, 불안한 시민들의 발길은 선별진료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10배가량 늘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이 다시 멈춰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수성구 선별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성구에서 많이 나오고 저도 수성구 사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다른 분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은 5,600여 명, 평상시에 10배가 넘습니다. 교회와 커피숍, 수영장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명, 전주에 5.4명에 비해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역시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과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파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된다면 대구만 지금의 2단계 또는 2.5단계로 낮춰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3단계라고 하면 대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3단계로 격상되면 당장 대구에서도 학원과 PC방, 헬스장, 노래연습장, 백화점 등 2만 5,500여 곳이 집합금지에 들어갑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까지 제한됩니다. 3단계 격상하는 부분은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생존 자체도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단계 격상은 먹고 씻는 필수 시설만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지난 2월과 3월처럼 대구가 또다시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